안녕하세요, 재윤입니다. 이번에 고덕스에서 V1 카메라 플래시 업그레이드 버전 V1 프로가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새로 출시된 V1 프로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전작과 크게 달라진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요 앞에 보이시는 서브 플래시, 이게 동시발광이 됩니다. 특히나 직광 플래시 쓸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이제 동굴 현상 생기는 거 있잖아요. 주변부는 매우 어두워지고 카메라 빛이 나는 중앙부만 밝아지는 그 동굴 현상이 어떨 때는 그 무드를 원해서 사용하지만 대부분 기피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서브 플래시가 달린 걸 사용하면은 바운스를 어느 방향으로 치건 앞에 직광은 넣어줄 수 있고 요 바운스 플래시를 같이 활용해가지고 배경도 함께 밝힐 수 있어서 동굴 현상을 억제할 수가 있는 그런 플래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탈착도 가능해서 언제든지 뺄 수 있고요. 이거 자체의 배터리는 없습니다. 요 V1 프로의 메인 배터리를 같이 끌어다 쓰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충전이 빨라요. 1:1 발광을 했을 때는 한 2초 정도 충전이고 제일 마이너하게 했을 때는 12연사까지도 얘가 괜찮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TTL M모드 물리 버튼이 생겼어요, 밖에. 그래서 원래는 막 여기서 찾아 들어가가지고 한 번 더 누르고 해야 됐는데 이것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는 점. 피사체와의 거리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이게 M모드로 하면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카메라를 M모드로 했을 때 노출 보정기만 왔다 갔다 해주면은 카메라 세팅 그대로 요 플래시 밝기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M모드와 TTL을 한 방에 변할 수 있는 이 버튼이 생겼다는 점, 이것도 의미가 있는 변화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갤럭시 기기든 아이폰이든 전부 다 이제 C타입 충전기로 바뀌었죠. 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C타입 충전 단자가 있는데 배터리에 어댑터 따로 필요 없이 C타입 직결하면 바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케이블 하나 가지고 카메라 플래시까지 다 충전할 수 있다는 점 아주 간편해졌습니다. V1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다고 여기셨던 일부 부분이 있는데 최대 발광 횟수가 좀 제한이 빨리 온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 카메라 플래시는 거의 한 두 배 정도 계속 발광을 해도 웬만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이제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덕스 신형 동조기 X3인데요. 얘는 좋은 게 파우치까지 같이 줘요. 파우치도 이게 퀄리티가 꽤 괜찮아서 가방 안에 다른 장비랑 넣어놔도 눌릴 걱정 없이 아주 좋습니다. 동조기 아주 조그맣죠? 이게 풀터치 디스플레이라 가지고 정말 편해요. 시인성도 되게 좋고요. 거의 사이즈가 요 스마트워치랑 비슷하죠? 사용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 스마트폰이 왼쪽으로 쓸어 넘기면 뒤로 가기가 보통 되잖아요. 그거 모션 그대로 차용해서 헷갈림 없이 금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로 내리면은 설정창 같은 거 띄울 수 있고 그 UI UX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아주 편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이 터치가 장갑 꼈을 때는 어떡하냐 하실 때는 여기 크라운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도로록 돌려주면은 다 조절되고요. 또 여기 C타입 충전 들어갔죠? C타입 케이블 하나만 있으면은 이제 V1 프로든 이 X3든 다 충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조명 개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A, B, C, D, E, F 뿐만 아니라 0부터 9번까지 설정을 하면은 숫자 칸 10개에다가 알파벳 칸 6개, 그럼 한 16개 동시 컨트롤이 될 수 있는 거죠. 켜고 끄고 싶은 거는 그냥 눌러주면 바로 되는 거예요. 디자인만 봐도 다르죠. 약간 돌핀 시계 쓰다가 애플워치 산 느낌. 이제 촬영할 컨셉 설명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모델분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일 모델 하연입니다. 오늘 컨셉은 직장인이 갓 퇴근해가지고 모든 게 귀찮아요. 옷 갈아입을 의욕도 없고 힘도 없어요. 다 내팽겨치고 일단 소파에 앉은 다음에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직광을 사용해가지고 어두움과 밝음이 같이 있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기에는 직광이 아무래도 좀 적합하죠. 네, 그래서 상체가 이쪽으로 좀 더 쓰러져 볼까요? 네. 좋아요. 그 왼쪽 팔 한번 내려 드려볼까요? 그리고 카메라. 이게 모델링이 생각보다 밝아요. 그리고 헤드랑 같이 놀아가지고 이렇게. 이거 한번 영상에 써보겠습니다. 이걸로 한번 영상 찍어볼까요? 지속광이니만큼. 오케이 좋아요.
이번에는 직각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동조기를 써서 해볼까요? 이제는 동조기 가지고 고독수 조명 두 개를 컨트롤해서 배경지 태워놓고 사진을 찍어볼 건데요. 원래 이게 16개까지 되지만 여기 공간에서는 그 정도까지 필요가 없기 때문에 V1 프로 하나랑 이거 DP 1000W짜리 하나 이렇게 해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거기서 비틀면서 카메라 쪽으로 한번 비춰주세요. 아,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12연사 한번 지금 해볼게요. V1 프로하고 X3 동조기 가지고 촬영을 해봤는데요. 이전에 V860 같은 거 쓰고 했는데 이 정도 촬영하면은 발열 때문에 막 멈추거나 그랬어요. 근데 얘는 그런 점 전혀 없이 쭉 사용할 수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장점이었어요. 줌도 괜찮고 어태치먼트 끼울 수 있는 거 마그네틱으로 그것도 너무 잘 써먹었고요. 서브 플래시, 보조광이랑 메인 플래시 같이 쓸 수 있는 게 좀 자유도가 높아서 좋았어요. 직광 때릴 때 좀 그림자를 완화시켜준다든가 배경을 밝혀준다든가 하는 거요. X3 동조기는 터치로 다 제어할 수 있는 게 좋았는데요. 이거는 적응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같이 손이 큰 사람들은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손을 굴려서 밀어야 좀 더 세밀한 조작이 되는 느낌? 그거 외에는 뭐 동조 잘 되고 고속 동조까지 지원하는 동조기다 보니까 뭐 셔터 스피드가 막 8000분의 1까지 최대 올라가도 인기원씩 잘 촬영이 됐고요. 참고로 그 전작들 있죠? LCD 달린 거. 근데 다른 브랜드에 끼워도 그 발광 정도는 됐는데 그 TT라는 데고 M모드로 발광 정도는 됐는데 X3 가지고는 뭐 니콘 동조기, 캐논 동조기 키우면 발광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점 염두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하셨는데 소감 어떠신가요? 플래시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지금 살짝 눈이 안 보이는데 즐거웠습니다. 8번호가 지금 2000까지 왔는데 플래시를 계속 쓴 거예요. 플래시를 2000번 정도 터뜨린 건데 잘 고쳐졌고 X3 동조기도 6000번까지 배터리가 버틴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걱정도 없고 다 전반적으로 좋은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델님의 눈도 잘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잘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윤이었습니다. 1일 모델 하연이었습니다. 안녕.